두 번째 실검 인스타, 영화 버닝입니다. 개봉 전부터 일찌감치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7일, 제71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프리미어 상영회 레드카펫에서 버닝의 주역 이창동 감독과 배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소는 머금고 있지만 얼굴 가득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긴장도 잠시, 상영이 끝난 후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5점 만점에 3.9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해 다시 한번 화제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상영을 마친 버닝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호평을 이끌어냈는데요.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티에리 프레모는 관객의 지적 능력을 기대하는 시적이고 미스테리한 영화다라고 평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칸에서 본 영화 중 최고였다, 진정한 걸작이다라며 이창동 감독의 연출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관객들 역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영화가 전개될수록 농도가 짙어진다며 영화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창동 감독이 이번엔 칸 영화제 최고의 상, 황금 종려상을 받는 게 아니냐는 기분 좋은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밀양에서는 전도연에게 여우주연상, 2010년 시로는 각본상에 이어 올해 버닝으로 3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을까요? 칸에서 정말 제대로 버닝 중인 영화 버닝에 입성하기 전에, 칸에 입성하기 전에 배우들이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출연 배우들이. 네, 뭐 먼저 이제 그 여배우, 주연 여배우 그 전종서의 그 네. 공항 사진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항 사진 논란이 뭐냐면 그 영화제 이제 출국을 위해서 인천 공항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너무 그 사진 기자들이 촬영을 하자 좀 전종서의 얼굴 표정 지금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옷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네. 통상적으로 사실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공항 사진, 특히 이제 기자들이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 준비된 포즈나 또 뭐 밝은 모습을 딱 보여주는 편인데 전종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속사 측은 사태가 이제 커지니까 신인이라서 뭐 몰려드는 취재진으로 인해 당황했기 때문이라고 또 해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또 취재진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스테리한 좀 그런 상황 아니었나. 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리고 또 앞서 이제 또 다른 그 주연 배우죠. 스티븐 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길기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제 뭐 상황이 또 어떻게 됐었냐면 SNS, 스티븐 영 SNS에 지인이 이제 우길기를 입은 소년 사진을 올렸는데 게시물을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좋아요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팬들은 이제 분노를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이게 말이 되냐라고 네. 이제 분노를 하니까 스티븐 연 측에서는 이제 뭐 죄송하다고 한글 사과문을 올렸는데 또 이 사과문에서 또 문제가 됐어요. 어허.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영문으로 된 다른 게시물에는 네. 이거는 오해다. 인터넷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쉽다는 좀 앞뒤가 다른 그런 또 사과문을 올려놨기 때문에 네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저는 근데 뭐 스티븐 연이 미국에서 또 성장하고 또 미국인인 만큼 우길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인지 못했다고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좀 분명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븐 연 되게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이번 사건 좀 안타까웠어요. 영화 버닝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 종려상 수상도 점쳐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뭐 배우들의 이제 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닝은 정말 지금 국내외에서 엄청난 지금 뭐 관심을 이제 받고 네. 있습니다. 뭐 어제 이제 또 국내에서 개봉을 했는데 첫날에는 이제 54,040명 관객을 또 불러 모았고 또 한국 영화 중에서는 이게 관객 동원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수치가. 또 앞서 뭐 보셨겠지만 그 칸 현지에서 또 평도 굉장히 좋습니다. 경쟁 부분 18개 작품 중에서 16번째로 선보였는데 현지 반응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호. 극찬을 시작을 해서 또 특히 뭐 칸 영화제 소식지 스크린 데일리에서는 뭐 역대 최고 평점을 또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또 이창동 감독께서 또 그 칸 영화제와 또 인연이 남다르시잖아요. 뭐 2007년에 뭐 또 영화 밀양으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네. 받았었고 2009년에는 또 경쟁 부분 심사위원으로 또 저기 뭐 참석을 네. 하셨고 그리고 또 2010년에 나왔던 시 같은 경우에 각본상을 또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칸 영화제 이제 폐막식에서 이제 황금 종려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 네. 상들을 이제 수여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최초로 정말 한국 제발. 영화에서 황금 종려상이 나오지 않을까. 야. 한국 시간으로 이제 20일 새벽입니다. 폐막이. 꼭 한번 정말 좋은 소식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 중이에요. 느낌 좋습니다. 네. 네. 또 이 감독님이랑 저 깐느랑 또 예, 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궁합이 좀 맞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